제9대 부천시의회가 4일 오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열린 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성훈 의원의 주도로 재적의원 27명이 의원선서를 마쳤습니다. 선서! 선서! 나는 법명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의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 최성훈 의장은 개원사에서 소통이 활발한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현장 중심의 생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는 회기와 열정이 넘치는 초선 의원님들과 다선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서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은 안효식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은 양정숙 의원, 재정문화위원장은 이문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은 윤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은 박순희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개원 축하연을 비롯한 올해 업무보고,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등이 예정된 부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15일부터 13일간 열립니다.